첫 번째입니다. 네, 맛을 느끼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 야, 이게 맞히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비로 나오, 제2의 비로 나오. 쳐봐봐. 응? 두 번 꽂죠? 똑같은 거죠? 우와. 시작합니다. 저희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작가님이 어떻게 요리를 하시는지 테스트를 했었고 네. 그리고 칼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은 그렇게 끝났고 오늘은 그러면은 첫 시간이잖아요. 오늘부터 요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스시 초밥 그러면 어디서부터 배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기본기 쌀부터 씻는 거부터 냄비밥으로 진행하고 또 초대리 만들고 또 계란 또 말고 그다음에 이제 연어 생선 다 듬고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거예요. 할 게 많네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좀 해야겠네요. 그래도 일단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다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이거. 저한테 배우면 가능합니다. 빨리. 제가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네. 일단은 지식의 전수는 이제 조현민 작가님에게 해주시는 네. 걸로. 자 일단 쌀 먼저. 쌀이요? 네. 쌀을 2kg 정도 2kg. 담아놨거든요. 쌀을 이제 고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원래 일본에서는 쌀을 당면 쌀하고 묵은 쌀 두 가지로 나눠요. 왜냐면 이제 햇쌀이 너무 이제 수분기가 많고 네네. 찰지기 때문에 스시에 지면 떡이 돼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그래서 그 대신에 너무 좋은 쌀을 하지 않고 중간급 되는 쌀로 해주시는 게. 근데 저는 그 만화책에서 예전에 네. 오시 히카리 이런 거 들어봤거든요. 아, 막 제일 엄청 좋은 쌀이라고. 이세 히카리 이런 거. 근데 그 쌀로 하게 되면 너무 붙어가지고 맛있는 스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시 히카리랑 장년 쌀 있으면 섞어주면 좋죠.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쌀을 골라서 다음은 뭐 자, 이제 쌀을 씻어야겠죠? 네? 씻어야 돼요. 씻는 법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은 먼저 제 개인적 공식 10, 10, 10, 15, 10. 처음에 10은 이제 쌀을 씻고 나서 네. 10분 동안 이제 물 빼는 거. 물 빼고 물 또 담갔는데 또 10분. 이제 불 켜는데 15분. 이제 끈들이는데 10분. 저희 매장에서 쌀 짓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밥 짓기는 15분이면 되던데요. 햇반도 쉽죠. 아, 햇반으로는 초밥을 못 하나요? 가능은 하죠. 하지만 오늘은 정석도 오늘 정석도 오늘 알고. 네. 그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씻는 거 시작해요. 자, 쌀을 모민다고 생각하고. 모미어요? 모민다라고 하죠 이거를. 가볍게. 아 이게 씻는 거예요? 네 씻는 거예요. 이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씻고 나서 네. 물만 흘리고 끝내요 저는. 아~ 쌀에게 영양가 최대한 보호하고. 아 막 빡빡하면 다 벗겨지나요? 네 좋은 또 영양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요? 맞으면? 예? 아 또 잡아야 돼요.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밀린 게 아니라 모민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아 이 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는 건가요? 이런 느낌으로? 굴리면서. 와 이거를 몇 분? 10분 동안이요? 아니 이건 됐습니다. 일찍 됐어요. 자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일단은 끝납니다. 아, 뭐 이렇게 막 빡빡 할 필요가 없군요. 떼벗기듯이. 아, 빡빡하지 않아. 아, 이제 때도 이제 미는 게 아니고 모매야겠네요. 모매야죠. 자, 여기서 물을 세 번. 아, 그냥 빼버리기? 아, 이렇게 세 번. 왜 세 번이에요?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세 번 넣잖아요. 딱 세 번 정도가 딱 맑아요, 진짜. 아, 그러네. 막네요, 이게. 아, 이제 맑죠? 세 번. 맑게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아, 이런도. 초밥용 밥은 전분을 없애줘야 되는 건가요? 수제 팥쌀하다 끓인 거에서 이제 면 안 빨면 어떻게 돼요? 칼국수 아, 칼국수처럼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칼국수를 원하는데 이게 팥쌀 대분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제 10분 10분이요? 아 물을 쫙 빼는군요. 알겠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아 10분 지났습니다. 네? 갑자기요? 10분 지났습니다. 안 지났는데 안 지났나요? 지났다고 치고 알겠습니다. 네네. 10분을 놔두는 게 훨씬 더 밥맛은 좋아지나요? 그렇죠. 물기 다 빼주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 물량이 계산해도 물량이 딱 나와요. 이게 그렇죠. 첫 번째 10, 두 번째 10은 뭐죠? 네, 여기다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담가야 돼요. 네. 2kg니까 얘는 2,400원 할게요. 저희가 좀 좋은 쌀을 바꾸는 바람에 쌀 종류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시피가 답이 없어요. 많이 해봐야 몸에 이제 적응돼야지만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묵은 얼마나 묵었냐도 차이 있겠죠. 아니 그 왜냐하면 저 예전에 보이스카우트에서 밥 지을 때는 네. 네. 여름엔 30분 뭐 겨울엔 1시간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 보이스카우트 몇 개죠? 네? 보이스카우트세요? 아니 무슨 보이스카우트 이런 게 있나요? 해병대도 아니고 몇 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 한번 보이스카우트 영원하고 그렇죠. 아, 2300 왔습니다. 어? 이야 이렇게 하고 자 10분 10분. 그 상태로 10분을 놔둬요? 놔둘게요. 원래 2,400인데 네. 물을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리 만들까요? 초대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대리는 그 초밥에 들어가는 신맛을 내게 해주는 거죠? 원래는 초밥이라는 게 네. 옛날 이제 저장 수시로 해가지고 네. 민물고기, 네. 은어라든지 붕어를 밥을 넣고 이제 돌을 눌러가지고 네. 발효시켜서 먹었던 음식이 스시예요. 네. 시초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1820년도에 요헤이라는 스시 하시는 분이 그분이 개발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삭히지도 않고 시초를 넣어가지고 그 맛을 재현한 거죠. 그게 처음에 시작되는 식초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쓰는군요. 네. 뭐 식초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나요? 뭐 보니까 뭐 사과 식초도 있고. 그냥 기본 식초가 제일 좋아요. 기본 식초요? 네. 잠시만요. 클라우드에서 다운 받으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네네. 이 셰프님들이 항상 모든 레시피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네이버. 네이버. 아니. 농담입니다. 기억이 나셨나요?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설탕. 100g인가요? 102g인가요? 100g. 아 괜찮아요 지금. 아 제가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숫자 강박이 있어. 숫자 강박. 됐다. 그다음에 소금 볶아서 갈아줬습니다.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되죠? 그렇죠. 맛 소금 써도 되나요? 저도 이제 반대를 안 해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조미료 안 쓰고도 맛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 단맛이 더 강하네요 그러면. 그쵸.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네요. 네. 소금 많이 넣으면 너무 짜기 때문에 얘는 이제 150. 150. 강박 때문에 나왔어. 뭐든 간에 플러스 1은 해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다 합니다. 마이너스 1이 제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이야를 가열해주면 되나요? 가열 가볍게 하고 네. 원래는 식초가 이게 많이 끓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끓이진 않아요. 끓이진 않아요? 녹을 정도만 하고 아. 끓으면 돼. 어떤 데는 여기다 레몬도 집어넣는 분도 있고. 레몬이요? 네. 다양하게 집맛 다 틀려요. 셰프님 뭘 넣으시나요? 저는 그냥 여기 다시마 끝이에요. 혹시 뭐 꼭 이 소금을 쓰자 뭐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죠. 요리를 거의 처음 하신 분들 특히 너무 많은 걸 알고 와가지고 요리 아~ 하신 분들은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무 설탕 이렇게 오히려 더 버리게 돼. 그림은 더 어떻게 더 간결해지나요? 아니면 더 그림 나중에 복사해서 붙이죠. 굳이 다시 그릴 필요 없는 거 고이면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내비두시면 됩니다. 하루요? 하루. 그럼 내일 찍나요? 요거는 이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요거 이제 건져가지고 왜냐면 이 다시마도 60도 이상 되면 이게 단백질이 이게 분리가 돼요. 아, 그래서 끈적이는 성분이 나오고 알갱산. 여기다 나와서 다 버리게 돼요. 자, 줄게요. 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뭘 만드는 거죠? 다시마끼. 다시마끼. 지난번에 배운 거군요. 그죠. 계란말이. 아, 그게 좀 단맛이 좀 많이 나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단맛, 감칠맛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네. 입에서 되게 사르르 녹습니다. 아, 맞아요. 너무... 실제로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 이건 육수는 어떻게 하지? 이건 만들어 오긴 했는데. 네. 원래는 뭘 쓰는 거예요? 가스 육수를 뽑아야 돼요. 아, 맞다. 아. 육수를 뽑고 미림도 넣고 설탕 넣고 밥 다 되나요? 네. 저 이제 지워주면 되나요? 바쁘다, 바빠.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자, 센 불 했다가 끓이면 약불을 줄일 거예요. 끓는 걸 어떻게, 어떻게 알죠? 자, 원래는 뚜껑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네. 혹시나 안 움직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7분 50초 찍어주세요. 오, 7분 50초? 그 정도면 얘가 끓을 시간이에요, 원래. 되게 8분도 아니고 7분 50초네요? 이 육수 만드는 건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죠, 그럼. 육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계란을 몇 개나 만들까? 나는 10개, 작가님은 네? 8개. 왜 작가님이 적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넘기기가 힘들어. 아, 더 쉬운 버전이군요? 여기 이런 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이미 깨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변질이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그대로 놔둘게요. 자. 아니? 양손으로? 얘는 양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제가 양손을 안 하는데 네. 얘는 체에 걸릴 거예요. 아~ 껍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도 껍질이 들어가도 어차피 걸려진다. 체로 걸릴 거니까 상관이 없다. 자, 정석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석. 안에서 뭘 긁으신 거예요? 있는 거 다 더 빼는 거예요. 아, 더? 아. 이게 정말 오리지널로 하는 배우는 방법이죠. 아,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이게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좋아요. 하고, 긁고, 또 가져와서 때리고, 까고, 까고. 여기 이렇게만 해도 되게 일이 깔끔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초원에 쉬는 게 되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맞아요. 이거 되게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어. 네. 자, 때리고, 자, 하고 이제 딱 넣어봐요. 깔끔하죠. 와. 이게 뭔가가, 아니 너무 깨질 뭐 어지러지하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거를 섞어주고 야. 이거 뭐죠? 이거 알끈. 알끈. 난 알끈 그 덩어리 붙어 있는. 이게 그 알끈을 없애 주셔야 훨씬 더 보드랗게 나오더라고요. 와, 되게 이상하다. 자, 이걸로 이제 계란말이 할 건데 이걸 네. 나눠야 돼요. 됐습니다. 700. 일단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얘를 계속 기름을 발라줘야 돼, 후라이팬에 중간중간에. 아. 그래서 일단은 적셔놔요. 기름? 아, 기름 휴지를 하나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요. 아. 할 때는 온도 어느 정도냐 궁금하잖아. 네. 여보세요 했을 때 따뜻하네 할 정도. 아,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네. 저 표정이 약간 어지러우셨어. 따뜻하네요. 네. 한국자를 일단 먼저. 와. 적어가고 가볍게. 자, 저는 반숙으로 접어요. 근데 작가님 할 때는 좀 익혀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 이렇게 되게 쉬워요. 바브로스 아, 같은 느낌이에요. 30초? 40초. 자, 이렇게 여기서 이때 발라주는 거예요. 아. 어? 밥이 다 된 것 같아요. 불을 끄면 되나요? 아니요, 이거 세게 한번 틀고 3초만 불을 세게 틀어요. 세게 3초만 끄나요? 꺼요. 마지막에 세게 3초는 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분 한번 날리는 거예요. 아. 오! 오, 말랑말랑. 네, 말랑말랑. 저는 이제 다 반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너무 안 익었다. 그럼 들어서 좀 더 넣어주세요, 밑으로. 아, 얘가 익기 전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근데 너무 센 불로 하면 너무 타버리니까 그걸 주의해 주세요. 찌르는 이유가 계속 기포가 생기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건 뭐예요? 눌러주는 건가요? 모양 잡아야 돼. 아, 모양 잡기? 모양 딱 잡아야 되는데. 컴프레인트. 와, 마술이다 이거 진짜 마술. 와. 접시에다 옮길게요. 이거 써야 네. 되니까. 나무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작가님의 턴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빠의 도전. 아 너무 지겨워. 이때부터 이제 접으세요. 접어요? 어 접힌다 접힌다. 어 접으세요. 이게 애매한 것 같으면 뒤집개로 이거 그대로 한번 접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응차. 오케이. 오. 응차. 오. 나도 춤추게 만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아 이 집는 게 무거워지면서 이제 스냅 요령이 없으니까. 위에도. 그러다 보셨어. 한 번만 뒤집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하나. 돈 돈. 스냅. 푸시야. 오. 어 이거 고급 특수 아닙니까? 네. 자 뒤집어요. 우와. 짜잔. 그리고 한 번 더. 너무 쫄보가됐어요. 그리고 그렇지. 오케이 완성했습니다. 와, 어 그 맛있어 보이죠? 아, 저 이 정도 사이즈 이런 말이 처음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오, 대성공. 아 성공. 와, 와. 근데 이 맛을 또 살짝 보고 싶잖아요. 그죠? 아, 너무 바로 만든 게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태형보다 많이 태운 데도 없고. 이게 그 계란 초밥인가요? 또 처음 보는 계란 초밥은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생각하는 초밥이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계란 초밥. 네네네.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밥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이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이스가 오시네요. 무난히 됐어. 물량은 조금만 2200 가도 됐겠다. 우리가 줄였으면 됐나요? 우리가 물 좀 가지고 했으니까 뺐으면 맞는데. 아, 덜 빼가지고 100ml 정도 줄였어야 됐군요. 근데 이거는 식감이 있는 게 볶음 덮밥이라든지 스시는 다 어울려요. 냄비밥이 좋은 게 뭐냐면 하루 이상 지나도 딸픈 내 있죠. 그게 안 나요. 아, 보온밥 소재로 하면 냄새 나잖아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자, 이거를 옮기겠습니다. 스시로. 자, 이거 저 그 만화책에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어, 맞아요. 저도. 네. 이거 중요한 과정인가요? 중요하죠.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로 중요하죠? 60%. 60%.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초대리를 부으면서 할 건데. 네. 이 위에다 뿌려 주세요. 골고루 나눠서 부어 줘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일단 가볍게 칼빼기 식으로 밥에 이제 너무 물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 막 이렇게 비빔밥 비비듯이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계속 공기를 넣어주면서 먼저 칼배기 식으로 다 자, 해보세요. 칼배기 하면서 한쪽으로 계속 조금씩 이쪽으로 먼저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자, 이제 절삭했다 싶으면 네. 자, 이때 부채질을 합니다. 이거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부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부채질을 할까요? 정답. 정답. 섬세한 바람 조절 가능. 섬세한 바람 조절 가능. 땡. 아,
정답. 정답. 뭐 10년 요리사인데. 근데 알 거 알 더 맛있어 보이. 에? 아니지. 아, 뭐. 정답. 자, 정답. 부채를 자랑하시려고. 그건 있어. 이거 아니 아니 세상에. 아, 아니 아니야. 이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떠뜨리면서 이 쌀이 코팅이 되는 거야. 소스가 하나씩. 그 밥 하나를 먹었을 때 그 맛을 느끼는 거지. 근데 부채는 왜? 선풍기 더 빠르잖아요. 그러게요. 선풍기 써도 되긴 되네요. 근데 옛날 선풍기 어디 있어요? 옛날에 선풍기는 있지 않아요? 선풍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1850년대에 선풍기 있었나요? 아, 1850년대는 어? 없었어요. 1820년대에 스시가 만들어졌는데. 아, 자, 여기서 테스트입니다. 무슨 테스트죠? 아까 그 미리 만들어주셨어요, 셰프님이. 뭘요? 이거는 즉석밥으로 만든 초밥입니다. 눈을 감으시면 이제. 아, 네네. 아, 이거는 이제 네. 셰프님이 만든 거하고 흑반으로 만든 거하고. 첫 번째입니다. 네, 맛을 느끼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 야,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비로 나와, 제2의 비로 나와. 초밥왕. 두 번 꽂죠? 똑같은 거죠? 우와. 아, 뭐 어떻게 아시는 거지? 이제, 이제 제대로 드릴게요, 이제. 자. 자, 세 번째입니다. 아. 네. 아.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있다고요? 네,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먹어봐요. 세 번 꽂어요? 잠깐만.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거와 네 번째 거 완전 다른데요? 세 번째 게 더 쌀 밥맛이 났거든요. 네. 와. 과연 그 즉석밥으로 만든 건 마지막, 몇 번째인가요? 마지막이 즉석밥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만든 거. 오! 네. 제가 일부러 뜨거운 거를 드렸거든요? 안쪽에 있는 걸 파내가지고. 맞나요? 어떻게 됐죠?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네. 이제 스시 그에게 주어지는 스시 목걸이.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이거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연어 잡아야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연어를 한번. 자, 연어는 오늘 오늘 드디어 하이라이트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이제 잡으실 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큰 생선인 줄 몰랐어요. 이야, 껍질까지 다 몇 개 났어. 그죠. 와, 사이즈 큽니다. 일단은 이제 요거 이제 아가미만 제거하고 제가. 네. 오, 아가미. 아가미는 안 먹나요? 아, 못 먹습니다, 얘는. 아. 뭔가 폐처럼 끌려 나오는데요. 폐구나. 이게 폐죠. 그렇죠? 물고기 폐죠. 그렇죠. 물고기 폐죠. 어. 이 머리 부분도 먹을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반을 쪼갤 때 삼각형으로 딱 세워주고 잡으시고 앞니빨 사이로. 반갈죽이네요. 이제는 머리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죠. 머리란 느낌 안 들죠. 머리였던 것. 머리였던 것. 자, 이쪽부터 시작할 건데 칼을 제 칼을 잡으세요. 셰프님 칼로. 네. 잡아요? 저랑 계속 같이 움직일 거예요. 아, 이렇게. 자, 얘는 이제 건들 필요 없어요. 네. 생선은 안 건들기 제일 좋아요. 네네. 포인트가. 네. 그래서 도마를 움직이면 됩니다. 아, 도마를 움직인다. 그렇죠. 내 몸은 도마를 움직여주면 네네네. 최대한. 일단은 칼을 떠야 되는 길이 필요해서 손을 먼저 그릴 거예요. 네. 연필 그림 그리듯이. 네네네. 스케치를. 네. 자, 그래서 손을 그려줍니다. 자, 손을. 됐습니다. 네. 지금 하실 작업은 여기서부터 칼을 집어넣으셔서 등골을 타고 쭉 내려가시는 겁니다. 한 번에 자를 거야. 그래서 반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꼰티인가요? 등에 길이 생겼어요. 자,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네. 한 번에 가면 끝이에요. 아, 이제. 자, 잡으세요. 이 길을 먼저. 자, 들어갑니다. 어, 지금 뭐가 쏠리는 거죠? 중간뼈. 꺼득꺼득. 네. 네. 가시가. 갈비뼈. 어, 네네. 자. 살짝 힘주세요. 너무 내 힘만 믿지 마시고. 어, 네. 자, 한번. 자, 쭉. 자, 한번 잘라. 이것도로 가봐요. 네. 쭉 일자로 가. 가. 잘라. 오케이. 어.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이야. 와. 이게 연어 필레입니다. 아, 이게 필레군요. 네,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저희가 먹는 게 훈제 연어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뼈살 있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아깝죠, 요거를. 아깝죠. 자, 잡으세요. 네. 일자로 그냥 이 결대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아, 네, 빼내세요. 뼈 긁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담아주시고. 칼 잡으시고. 자를 때. 네. 이 부분만 자를 거예요. 이 삼각 모양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아, 이 척추만요? 네, 그래서 네네. 어떤 모양이냐면 시작할 때 네?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잡으세요. 자, 이거를 할 때 너무 올라가면 안 돼. 더 살짝 위로 제끼면서. 아니야,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아, 위로 가면서. 칼 각도가 밑으로 가면 살을 타고 들어가지고. 아, 다시 위로. 그 옆으로 평행하게. 이게 누르고, 위에 누르고. 오케이. 자, 이제 잘라보면 이렇게. 아. 뼈와 살을 분리. 해줘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저희도
중요한 건 이때 이제 비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빼는 거야. 아, 비닐이 이걸 다 빼고 하면 비닐 바닥에 있으니까 안 좋아. 최대한 붙어 있는 상황에서 하면 비닐 붙어 있는 부분이 안 들어가. 연어를 잘라본 느낌이 어떠세요? 뭐랄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타이즈 한 번에 국물이었다가 식재료가 돼요. 국물이었다가? 네. 이건 좀 기술이 좀 들어가는데 네? 기본적으로 또 가시만 싹 발라내야 돼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 갈비뼈인가요? 네. 이 안쪽에 내장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갈비뼈가 보호해주고 있구나. 얘는 좀 제가 좀 할게요. 네? 이것도 U자로 빼내야 돼요. 살을 안 날려 먹기 위해서 최대한. 가시 있어요. 이걸 다 짧아진 가시 다 뽑아야 돼요. 가시 뽑을 때 이렇게만 잡으면 여기가 나중에 아파요. 네. 끝부분 잡아주고 여기를 엄지를 같이 잡아서 같이 지렛대 역할로 뽑으면 잘 뽑혀요. 여기 덜 아프고. 우리가 그냥 먹는 연어가 이런 수고가 있었군요. 근데 연어는 되게 친절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 녀석이 친절한 편이에요? 네, 이 정도면 되게 젠틀한 편입니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은 그러면 뭐예요? 장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왜 자꾸 끝까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뒤쪽은 없어요. 자, 여기서 여기부터 한번 쫙 갑니다. 여기 잡았습니다. 다 집어주시고. 전 연어가 가시가 없는 생선인 줄 알았어요. 이제 없어요. 해준 것만 먹으니까. 자, 이제 연어를 추방용으로 가공하는 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꼬리 부분은 네.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꼬리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일단 뱃살을 덜어낼게요. 모양을 이제 잡을 건데 등분을 나눌게요. 3등분 정도 나눌게요. 3등분. 뱃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등살인데 네. 일자로 잘라서 네. 맞춥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남았네요. 요거는 자른 방법인데 손도가 안 좋으면 무조건 이 결대로 잘라줘야 돼. 아니면 그냥 막 넣어도 돼. 으스러져요, 살이. 보통 어떻게 자르시나요? 막을 제거를 해야죠. 제거를 하고요. 지금 껍질을 벗기시는 건가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못 먹나요, 원래? 껍질을 구워서는 먹죠. 초밥용으로는 못 먹고. 그렇죠. 오! 우와! 아,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쉽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못하겠다고. 자, 요 정도로만 할까요? 네. 뱃살, 등살, 등뱃살이에요, 딱. 사이즈는 오리지널로 갈게요. 오늘은 옛날 스타일 그대로, 에도 마이 스시로 사이즈를 좀 키웁니다. 에도 마이 스시. 일단은 저기서 당기면서 세우고 자르고 얘를 이렇게 둬요. 잘라보시겠어요? 잡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순간 칼이 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네. 울버린이네요. 그렇지, 울버린. 칼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자, 세워서 일자로 쭉 가세요. 자르고 꼬리 대서 왼쪽으로. 근데 마무리 안 좋았어요. 마무리 안 좋았네요. 겁먹지 마시고 쭉 가세요. 가고 세우고 세우고 쭉 끊어서 위에가 안 잘렸고 끊어주고 갑니다. 서 수압바다 한번 해봐. 아 저요? 응 해봐. 너무 오래됐는데? 수압바는 칼질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다르네요. 그만하네요. 수압바는 요리사였습니다. 자 이제 뱃살. 이것도 이제 결 갈 건데 이건 좀 넓게 이제 좀 더 눕혀야 될 거예요. 이게. 와, 하얀 걸 보여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사이즈가 무조건 동일해야 돼서 칼집을 넣으려면 이제 뭐 칼집을 좀 더 넣어주기도 하고. 이거는 왜 넣어줘요? 좀 더 부드럽게? 아니, 이거 모양을 이제 잡을 때. 모양. 이게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밥이 들어가면은 칼집이 그쵸. 딱 보이는군요. 이게 중뱃살. 중뱃살. 대뱃살이 어딘가요? 이게 대뱃살이에요. 이 제일 아랫부분이 대뱃살? 대뱃살. 중뱃살. 등살하고 뱃살하고 사이에. 자, 요거는 저는 이제 이 결이 이게 누워 있잖아요. 네. 이 누워진 대로 가요, 저는. 자, 여기선 다 잘라주고. 얘는 뭔가 확실히 각이 서 있는 느낌이네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연어 초밥용 초밥 재료. 계란도 그럼 썰어볼까요? 계란도 할까요? 네. 다 하죠, 여기서. 재료 준비하는 데만 진이 다 빠지는데요? 그죠.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기 빠지면 어떡해. 시작도 안 했다고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스시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지금 슬슬 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쉽지 않네요. 보통은 어떻게 쓰나요? 아까 뭐 보통 일반적인 방법하고 뭔가 특별한 방법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자, 일반적인 방법은 보통 이 사이즈로 자르죠. 1cm인가요? 이제 얘를 크게 하면 밥을 좀 적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김을 붙여가지고. 김으로 이렇게. 많은 방법. 맞아. 제가 하는 방법은 네. 자, 여기서 두께를 딱 정하고. 굉장히 두꺼운데요? 반찬인가요? 생소하죠? 예.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지금 말하면 재미없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여기 광고 드시면 되겠대요. 이거, 이거 입으러 가야 되나? 자, 이제 밥을. 밥 가져올까요? 스시. 네. 접으시죠, 이제? 네. 스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